누구보다 빨리 글로벌 소식에 굶주리신 1,500분 먼저 와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어려운 뭐 한국 시장이지만 아마 글로벌에서 조금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시간을 특별히 좀 힘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나처럼 미래에셋증권의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카님. 예, 매니저님 오늘 얼굴에 좀 피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긴 하루를 보내고 왔고요. 예, 네. 예. 오늘 국내 시장의 변동도 워낙 컸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된 하루였고 오늘 그래서 특히나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모든 관심이 사실은 미국 장이 좀 받쳐줘야 우리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을 좀 보고 앞으로 좀 상승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된 게 미국이 테이퍼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미국 시장이 과연 테이퍼링 이슈를 어느 정도 선에서 소화해낼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 봤을 땐 유럽 시장이 꽤나 부담을 안고 지금 출발한 상황이라서 좀 미국 시장에서 온기가 조금 돌기를 바라는 약간 기도한 심정으로 네, 기다린 그런 하루입니다. 지금 유럽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럽 시장 변동성이 원래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닌데 지금 유로스탁스 2.3% 정도 하락에 거래되고 2.3%. 있고요. 네, 프랑스가 예. 2.8% 그리고 영국이 한 2.1% 정도 유럽 현재 좀 낙폭이 큰 그런 하루입니다. 한 2%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 단연간의 경험에 미뤄 보면은 미국 분들은 눈을 뜬 다음에 별로 이 글로벌과 신경 안 쓰고 제갈길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역시 미국 시장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좀 반등을 좀 해주기를 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쨌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반등에 대한 염원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글로벌 랩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직 힘들었는데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주가 지수 항세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중국 시장 조금 특이할 정도였던 게 상해 본토 시장 그리고 심천 시장, 홍콩 시장 온도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이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도 오히려 심천 시장은 0.2% 강보합이었고요. 뭐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굉장한 강세가 보이는 우리 하루였고요. 반면에 상해 시장은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일부가 조정이 나왔고 전반적인 대형주 하락 나오면서 0.57%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홍콩이 오늘 급락하는 하루였는데 일단 어제 나왔던 공동부유란 키워드가 정책 관련 입김으로 작용하면서 홍콩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모두 다 급락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지수 기준으로 550포인트 밀려서 -2.13% 밀렸고 특히나 뭐 홍콩을 대표한 기업들인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메이투안 같은 대형 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뭐 급락을 맞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많이 힘든 홍콩이었습니다. 좀 신기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본토는 뭐 비교적 강하게 그래도 받쳐줬는데 홍콩 시장은 특히 우리가 좀 많이 투자했을 것 같은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메이투안 이런 회사들은 또 다 크게 빠졌어요. 일단 중국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온도차가 극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는 나오고 있지만 패시브 자금이나 기관들의 자금 자체가 어차피 되는 쪽으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되는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안 되는 쪽에는 자금을 덜어내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었던 게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테이퍼링 이슈가 반영되면서 종가가 급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시장 내에서 배터리 소재 쪽은 급등한 하루였고 거든요. 뭐 창신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6.7% 올랐고 그 리튬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10% 상한가로 마감할 정도였고요. 대형주인 닝더스타이나 BRD 같은 기업도 오늘 BRD가 3.5% 굉장히 양호했고 CATL도 오늘 1.6% 올라서 뭐 전기차 관련주는 여전히 시장의 수급을 끌어가면서 약한 시장에서도 버텨주는 섹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섹터도 강했던 게 반도체 섹터에 최근 중국 시장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장비주 대장주인 북방화창, 베이팡화창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6.3% 올라서 시장은 힘들었는데 주도주는 좀 살아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더 조금 춥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 시장은 이 소위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어떤 뭐 재생에너지나 뭐 전기차, 뭐 반도체 이쪽은 여전히 강한데 그렇지 않은 쪽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네요. 네. 이 특히 그 메이투안 7%가 빠지고 알리바바는 5%가 넘게 빠졌거든요. 네. 뭐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대기업들이 막 5% 7%씩 밀리고 있는데 메이투안은 어떤 뭐 규제가 나왔나요? 일단 오늘 빅테크 기업 전반적으로 악재가 나왔던 건 공동부위라는 키워드가 반독점 규제로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특히나 메이투안이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밀린 게 텐센트홀 3.4% 밀리는데 메이투안율 7.2% 와, 7% 완전히 급락하는 하루였고요. 예. 오늘 악재가 좀 나왔던 게 오늘 중국의 교통운송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대상으로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당국의 면담이라고 굉장히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데요. 이게 웨이탄인가 그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웨이탄 불려가서 네. 이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받게 된 거고 내용들이 좀 강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무허가 차량이나 자격증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을 금지한 내용들이 있었고 공정 경쟁을 위해서 프로모션 같은 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쿠폰을 뿌리거나 할인 이벤트라거나 이런 것들이 공정 경쟁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런 거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 것도 사실 좀 강한 규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당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모두 다 개방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차량 호출 서비스들 역시도 데이터를 베이스로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를 하는 곳들이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완전 개방은 사실 상당히 부담을 줄 만한 뉴스라서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데이터라는 거 어쨌든 메이투안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경쟁 요소들까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장중에 7% 이상 급락하면서 최근 하락이 이어지면서 더 좀 깊은 조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위원님 혹시 메이투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잠깐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메이투안 우리나라의 딱 배달의 민족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배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들도 빅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플랫폼 기업 혹은 빅데이터 베이스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메인으로 하는 건 음식 배달업이다라고 보시면 음식 배달업. 우리 중국에서 1등 하는 기업이죠. 중국의 배달의 민족. 맞습니다. 근데 이 공동 부유란 이벤트와 메이투안이 약간 상충한 게 어떤 거냐면 국내에도 그런 이슈가 있지만 메이투안이 많은 배달 고용인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달 고용량의 사실은 대부분이 최저시급에 가까운 이제 보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 중국의 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데 비해서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최소의 보상을 가져가는 게 이게 공동부여하는 좀 상극인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메이투안에 고용된 고용인들에서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를 높여야 된다거나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네네. 약간 그런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공동부여 키워드랑 맞아떨어지면서 메이투안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정부 당국에 다 오픈하라고 하고 할인 이벤트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고용자에서도 심사 까다롭게 하면서 대우도 좋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규제에 노출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메이투안 그 우리나라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인데 음식 배달업을 주로 하는데 이제 배달 인원이 뭐 제가 알기로 몇 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그 정도로 이 소위 배달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공정 경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뭐 임금을 높여줘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뭐 할인 행사도 하지 마라 아니면 뭐 이런 운전자를 뽑을 때 뭐 심사를 엄격하게 뭐 해라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할 부서에 개방을 의무화해라. 이 기업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한테 모든 데이터를 열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조금 충격적이긴 했던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라는 게 그 기업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이 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략을 위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게 될 건데 그 부분들 사실 정부 당국이 다 오픈된다는 것 자체는 메이투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액에 가까운 극단의 조치였던 것 같고 특히나 그 정부 당국을 경고의 코멘트가 있었던 게 만약 이런 규제안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마켓상에서 어플 자체를 없애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어플을 내려야 될 거라고 이렇게 또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번 디디 출신 보안 이벤트에서 디디 출신이 마켓에서 앱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디디 출신이 급격히 힘들어졌는데 메이투안에 대해서도 그 정도 좀 강도 높은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깜짝 놀라게 되고 어쨌든 계속해서 최근에 정부 당국 이야기한 게 복지를 위한 건데 기업들이 조금 희생해서라도 다른 복지 그러니까 인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좀 베풀으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대중을 베이스로 기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칼날들이 좀 날카롭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질 만한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을 위한 뭐 국민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의무를 기업한테 지운다 뭐 이거는 그렇게 나쁜 방향인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방법이 정말 엄청나네요. 만약에 얘기했던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 뭐 메이투안의 서비스를 정지시키겠다 또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마켓에서 지워버리겠다 뭐 이거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명주를 이렇게 끊을 정도로 강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규제 자체가 나온 건 팩트인 것 같고 그 자체 시장이 이미
뭐 그걸 두려움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내 투자자나 뭐 서양의 관점을 봤을 땐 정부의 규제 칼날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서 그 기업의 명주를 위협할 정도라고 느낄 정도로 강한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중국의 관점 혹은 당국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논리로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표로 보는 뷰에서는 이런 시장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글로벌 시장에 개방돼서 미국 기업들이나 유럽의 기업들 들어와서 경쟁 체제가 장기적으로 되게 될 건데 네. 그 전에 내부 규율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어떤 시장의 규율을 미리 다스려 놓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완전 개방됐을 때도 정부 당국의 가이드를 잘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 로컬 기업들일 거니까 로컬 기업들이 현재 강한 철퇴를 맞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장이 개방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좀 미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네. 를 만들고 나중에 좀 당근을 줄 수 있다는 관점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장은 네. 두려움으로 많이 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연 그 정도의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까요? 그 정권에 아무래도 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 전혀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데 미래에 좀 더 개방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예. 뭐 일단 중국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대외 개방이라는 코멘트는 사실 14조 5개년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최근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대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자산 관리 비즈니스를 열면서 그 외의 산업들에 대해서도 검토 정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로컬 내에서 기존에 성장했던 기업들에 대한 규율 자체가 현재로서 봤을 때 어쨌든 이 기업들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메이투안이나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가지고 이미 거의 독점의 가권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규제 외에 과연 어떤 형태의 변화가 나올지는 좀 더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이투안의 규제가 좀 세져서 무려 7% 넘는 하락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또 어떤 뉴스가 있나요? 그리고 또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게 이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뭐 전기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약간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 닝더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상해 인민정부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서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체결해서 상하이의 글로벌 혁신센터 그리고 에너지연구소 제조기지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확실히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팍팍 밀어준다는 느낌이고요. 반면에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확실히 좀 칼날 좀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확실히 정책에 따른 순풍과 역풍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라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비중 확대는 당연히 순풍 쪽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나 친환경이나 반도체 쪽이 현재 흐름에 맞는 것 같고 그 반대편에 있는 현재 칼날을 맞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은 전반적인 뉴스를 좀 관찰하면서 가게 되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자체는 일단 많이 커져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알리바바의 가격이 좀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코로나가 왔던 2020년 3월이 글로벌 시장의 최저점이었는데 그때 종가가 알리바바가 170불 정도였거든요. 예. 오늘 기준으로 170불 깨고 160불 초반까지 내려간 예. 상황이라서 3월 코로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시기보다 주가는 오히려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가격 하락 자체는 굉장히 극심한 주가에 내려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중국 빅테크들 가격에 대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던 것보다 많이 빠졌다 뭐 이런 글도 봤고 저 같은 경우는 바이두 같은 경우에 퍼가 이제 한 자리대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IT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IT 기업인데 중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ER이 한 자리대로 들어올 정도로 가격 메리트는 좋아졌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뭐 미운 놈은 한테 때리고 좀 이쁜 놈은 지금 떡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것도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기존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성장의 프리미엄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배율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봤을 땐 기존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때문에 뭐 25배 30배 높은 밸류로 반영이 되고 성장률 만큼은 인정받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보면 현재 성장 자체는 속도는 꺾이게 될 거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과거처럼 빠른 성장은 불가능해질 것 같고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게 되면 기존의 프리미엄은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재는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수익 값으로 보더라도 밸류가 낮은 구간으로 들어간 거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 규제가 역성장을 시킬 정도인가 그러니까 현재 매출액이 정점을 찍고 앞으로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 정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성장에 따른 프리미엄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 지금은 거의 거쳐지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빠졌다. 네. 그래도 좀 무서워서 네, 못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떡을 더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전기차 산업이나 클린 에너지 산업 이런 산업 관련해서는 좀 업데이트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클린 에너지라고 불리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도 이제 2분기가 실적 발표가 돼서 상반기까지 기업들에 대한 리뷰 보고서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 중국 시장에서도 보다시피 뭐 전기차나 그리고 클린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 향후 10년간의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6차 새로운 흐름, 혁신의 물결에서 새로운 혁신의 주인공으로서 그린 에너지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침 저도 자료 조금 보다가 신한금융투자의 함영도 연구원님께서 상반기 클린 에너지 사업의 현황을 업데이트 한번 해주신 자료가 발간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거 보면서 같이 상반기 리뷰를 조금 해봤고 일단 우리가 모두 다 익숙한 게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작년 거울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으로서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이나 뭐 수소,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하게 같이 탄소 중립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목표치는 현재 일단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협의체 기준으로는 2050년도까지 네. 그러니까 19세기 말인 1900년에 비해서 1900년도의 지구 평균 기온에 대비해서 2050년까지 1.5도 상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 150년에 걸쳐서 1.5도 정도가 상승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좀 천천히 기온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을 좀 속도를 낮추는 목표치인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40년 정도가 되면 19세기 후반에 비해서 기온이 대략 한 1.5도 정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비해서 150년에 걸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오른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10년 빨리 도달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것보다는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1.5도라는 표현을 아마 기후 관련 투자할 때 많이 듣게 될 건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가뭄이 4배 증가하고요. 그리고 네. 홍수가 대략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도 단위의 변화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그걸 늦추려고 하고 둔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예상보다는 지구온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투자나 움직임들은 조금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정도가 최근 나온 레포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메인 스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뉴스를 보면 뭐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뭐 산불로 아직도 난리더라고요. 이게 6월 달에는 유럽은 홍수 때문에 뭐 천년 만에 한 번 오는 홍수다 뭐 그래갖고 물 날리더니 여름 되니까 이제 또 산불이다 그래서 뭐 미국과 동시에 뭐 또 뭐 100년 만에 오는 산불이다 해서 산불이 크더니 이번에는 제가 또 최근에 본 뉴스를 보니까 시베리아 산불은 아예 뭐 단위가 다르다. 유럽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지금 더 많이 타고 있다. 뭐 북극에까지 뭐 연기가 날아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줄줄이 나오는 걸 보면 와 이제 뭐 기후 변화라는 게 옛날에는 교과서로만 봤는데 이제 몸으로 좀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야 뭔가 예전과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올해 시장을 보면서 유독 그렇게 많은 폭염이나 아니면 홍수나 아니면 산불 이런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위협할 만한 재해 관련된 뉴스를 유독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당장 2020년, 2021년으로 봤을 땐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또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또 기후온난화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논의 자체가 산업혁명의 시기, 그러니까 1850년부터 1900년 사이에 비해서 지금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대략 한 1.1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자연재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속도를 계속 늦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액션들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직접 투자로 연결되는 건 지금 당장은 태양광에 가장 좀 가까운 거다 보니까 네. 태양광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마 그 제 생각에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느낄 정도로 정말 폭염, 폭우, 뭐 산불 이게 반복이 되면 규제가 당연히 더 세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딱 봤는데 올해 여름에 벌써 뭐 유럽에서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전 위가 뭐 연기로 덮였다. 뭐 터키는 뭐 나라에 뭐 몇 번에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뭐 타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유럽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럽 쪽에서 이런 걸 몸으로 느끼면 규제가 왠지 정말 가파르게 세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뉴스만 보면은 팍팍 들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런 우리의 지금 인식하고 있는 트렌드의 변화나 공감대 형성들이 결국은 아마도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슈로 모아지게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더해서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 그리고 수소 산업의 기업들이 최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생각보다는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의 성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오늘 발간됐던 자료들을 조금 볼 수 있었던 게, 보통 태양주들을 모아놓은 ETF, 미국의 대표 ETF가 TAN, 탄이라는 ETF가 있는데, 네네. 이 탄을 구성한 종목들의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했을 때 그래도 시장의 컨센을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대략 50% 조금 넘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 섹터 기업의 절반 정도는 시장의 기대보다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조금 인상 깊었던 건 상반기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릴리한 후에 조금씩 소폭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태양광 산업 내에서도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돋보인다고 하고요. 아, 뭐 예. 중국의 이제 폴리실리콘 1위 기업인 통이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성장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모듈 기업인 뭐 윤기실리콘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유효하게 살아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경험에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태양광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도 같이 뛰어들었던. 그래서 가격이 막 한참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치킨 게임 뭐 이거 한다고 들어가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처참한 성적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10년간 태양광 산업이 안 좋았는데, 제 기억에 거의 10년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태양광 쪽이나 이런 쪽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폴리실리콘 기업을 제외한 모듈 기업들이나 다른 성장 기업들 일부는 여전히 적자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치킨게임의 승자로 최종적으로 중국이 어쨌든 승자로 자리 잡아서 예. 현재는 폴리실리콘 시장의 거의 90%를 중국이 가져간 상황이고요. 뭐 1차 모듈인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80%를 석권하고 있어서 기초 원재료 원자재 쪽에서는 사실 중국이 이미 다 가져간 상황이다 보니까 치킨게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로 나왔다고 보는 관점이 더 다수 의견인 것 같고, 뭐 통이나 다코 같은 GCL 같은 기업들이 폴리실리콘 시장의 승자로 자리 잡았고요. 뭐 모듈 쪽에선 윤기실리콘이 이제 대장으로 자리 잡아서 점차 시장을 좀 확장해 가고 있고, 가격 결정권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여전히 그들 기업 역시도 뭐 탄소 배출권이나 중국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은 아직은 더 성숙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완전히 완성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성장을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클린 에너지, 그러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풍력이나 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수소 뭐 이런 쪽도 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해주실 게 좀 있나요? 네. 일단 최근 뭐 매력도로 따졌을 땐 태양광 섹터가 그나마 가장 좀 투자의 매력도는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열려 있는 것이 최근 풍력 시장이 조금 힘든 게, 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운임 비용 상승 같은 악재들이 풍력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새롭게 조금 배우게 된 게,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좀 진행되게 되면 지구의 그 차가운 부분과 뜨거운 부분의 온도 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네. 재태 기류가 점점 더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전보다는 풍력 발전했던 지역들에서 풍력 발전의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바람이 약해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트렌드인지 대해서 아직도 과학자들이 좀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3년 정도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풍력 자체가,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 자체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서 풍력 발전의 효율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그 클린에너지 산업 내에서는 태양광보다는 태양광이 가장 매력적이고, 그거보다는 풍력이 좀 많이 힘들고, 그 중간에서 수소가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풍력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개인 방송할 때 그 바람이 약하니까 그 바람을 세게 하기 위해서 구글이었죠. 그 연을 날리더라고요. 보셨지 않습니까? 네. 구글의 그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길이 20m짜리 그 연을 날려서 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게 풍력 발전이다 이거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아이디어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바람이 약해져서
풍력 발전에 약간 걱정이 있다는 말은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 같습니다. 네, 제트 기류의 약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직은 이게 장기적인 추세인 건지 뭐 일시적인 현황인지 데이터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모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풍력 발전의 기존 발전소 효율이 올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미국의 대표하는 풍력 ETF인 뭐 펜 같은 ETF들 최근 보면 가격 추이가 좀 지지부진했던 게 뭐 원가 부담이 좀 있어서 마진 압박이 있었던 거 플러스 그린슈들이 좀 같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아, 네. ETF 이름이 펜인가요? 네, FAN 펜. 예, 예. 무슨 ETF 이름만 봐도 무슨 기업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 산업.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뭐 수소 경제를 앞장서서 이뤄가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보였는데 풍력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네요. 네, 수소 기업들은 그래도 아직은 뭐 마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출에 그러니까 탑라인의 성장은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보통 수직 기업이라든지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인데 네.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매출액이 작년 대비 80% 성장했더라고요. 아, 네. 수소의 대표 기업 플러그 파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마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밸류에이션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매출액의 성장폭이 내린 거 봤을 때는 역시 성장 경로는 잘 밟아가고 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소 관련 종목들도 미국에는 하이드로 그러니까 HDRO라고 해서 티커로 상장되어 있는데 뭐 ETF 자체의 추이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다만 네. 그 안에 소속된 기업들 뭐 플러그 파워나 발라드 파워 이런 것들이 최근 추이 자체는 뭐 매출액의 성장이 나오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기대감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직 가격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산업의 성장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태양광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좀 출발하는 느낌이고 풍력이나 수소는 아직은 뭐 매출액은 좀 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대에 들어가진 않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을 어떻게 좀 두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로 뭐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네, 보통 올해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장주의 스토리,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서 뭐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내러티브라고 하면 숫자가 찍힌 게 넘버스인데 태양광은 그래도 내러티브와 넘버스가 밸런스를 좀 갖춘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 풍력은 넘버도 안 되고 내러티브도 좀 힘들고 아직은 네. 뭐 하지만 그래도 뭐 클린 에너지 시대가 뭐 열린다고 하니까 뭐 좋은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위원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유럽장 한번 좀 업데이트해 주시고. 네, 일단 아까 전 저희가 시작했을 때 비해서 뭐 큰 폭의 변화 없지만 여전히 유로스닥 2.3% 정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3%, 예. 네, 뭐 미국 선물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데 뭐 S&P 500 기준 마이너스 0.8%,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0.6% 정도라서 일단 오늘 약간 밀려서 하락 출발하게 될 것 같고 장중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더 커질지 아니면 반등에 성공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럽은 한 2%, 나스닥 선물은 한 0.6%, 0.8% 정도 밀리고 있다. 예,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장중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홍콩 시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중국 본토 시장은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대를 좀 했는데 유럽 시장은 아직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저희가 미국으로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최중혁 미국 시장 분석가님과 이 글로벌 라이브 제가 맡은 이후로는 최초인 것 같은데 미국에 실시간 연결해서 미국 시장 상황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